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검증된 수능 트렌드 장영진입니다, 여러분. 3월학평 특히 이제 고3 수험생 여러분, 3월학평 시험을 아마 어제 쳤을 텐데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일단 고생 많았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아마 전범위는 아닌데 전 과목 하루 종일 시험 치는 뭐 고2학평이랑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수능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이니까. 아마 좀 긴장도 됐을 거고 열심히 치다가 뭐 힘이 좀 빠지고 채점해보고 기분 나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3월학평에 대한 결산을 좀 합시다. 선생님 얘기는 요게 두 마디면 된 것 같아요. 후회 말고 리뷰해라. 후회 말고 리뷰해라. 여러분 리뷰하라는 얘기를 한다는 걸 보면 3월학평이 재학습하고 음미할 가치가 충분하다라는 얘기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죠? 근데 후회 말고라는 말은 하자.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괜찮은 거다. 괜찮은 게 상당히 좋은 거다. 그동안 여러분이 수능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수능을 안 하는 사람은 뭐 이걸 보지도 않겠지. 혹시 오해를 하면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서 뭔가 다른 데에서 영향을 쏟고 에너지를 쏟다가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좀 주의를 좀 해달라라는 당부. 이런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수능 경향이 잘 반영된 아주 잘 출제된 시험이다 라고 규정 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 되게 많아. 3월학평이 곧 수능이다. 요새는 그런 얘기 잘 안 하더라고요. 그건 언제 하던 얘기냐면 예전에 내신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수능이 거의 유일한 전형이었어요. 수능과 논술밖에 없던 시절에는 1년 내내 수능을 해야 되니까 3월 진짜 잘 치자 이러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수능이 곧 수능이다. 3월이 곧 3월 점수가 수능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 요새는 그런 얘기는 거의 안 하는 것 같고 야 3월 뭐 그 뭐 의미 있어? 3월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 뭐 이런 얘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주변에 조언을 해주는 선배들이나 아니면 뭐 선생님들 포함해서요. 위험한 발상, 위험한 얘기입니다. 이번 3월학평은요, 여러분, 상당히 잘 출제한 시험이 맞아요.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데, 일단 경향을 진짜 잘 반영했어요. 노력해서 낸 겁니다. 공들여 출제했구나. 아니, 그러면. 그전에는 안 그랬나요? 아, 네. 작년에는 정말 너무 문제들이 거칠어서 선생님 해설 강의하면서 화났어요, 막. 아니 진짜 이게 예시 문항을 보고 출제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럴 때 이제 피해 나가는 구멍이 하나 있는데 학평이잖아, 수능이 아니잖아, 모의 평가가 아니잖아, 학평은 학력을 평가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면 뭐 할 말은 없죠. 뭐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이번에는 공들여 출제했구나 신경 써서 너무 지저분한 문제 없고요, 계산으로 흘러가고 지업으로 빠지는 문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잘 출제했습니다. 선택 과목에서 좀 그런 면이, 선택 과목 너무 범위가 좁아가지고, 아니 범위가 좁으면 한 3, 4개만 내면 되는 거 아닐까라는 선생님은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3월 학평에 한해서요. 공들여 출제했구나. 공들여 출제했구나. 그리고 수능 경향을 잘 읽었구나. 이러면 고마운 일이에요, 여러분. 왜 고맙냐면, 아니 내가 뭔가 열심히 시험을 쳤는데 그게 수능이랑 동떨어져 있으면 기운 빠진다니까요. 해설 강의하는 선생님도 기운 빠져요. 아니 이거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작년엔 그랬고요. 보통 3월학평이 약간 수능과는 약간 좀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가는 경향이 좀 있어. 보통 학평이란 게. 뭐 욕할 수는 없어요. 학평이니까. 6월 모평이나 9평 그렇지 않죠. 모의평가니까. 근데 이번 3월학평은 충분히 수능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출제하시는 선생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리뷰하게끔 만들어주고 본인이 하는 학습과 그 시험치는 행위를 수능에 함께 연동시킬 수 있게 해주니까 고마운 일이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공통과목에 대한 특별한 충실한 리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절에서 세부 문항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공통문항 출제가 잘 되어 있고요. 공통문항에 대한 충실한, 공통과목에 대한 충실한 리뷰를 좀 요청드리는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1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22번까지.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목 이렇게 있죠. 이번에 보니까
작년 6평이랑 매우 유사한, 작년 수능과도 매우 유사한 결과가 좀 보여요. 정답률을 보니까, 메가스터디 정답률을 보니까 여기 너무 진을 뺐어. 특히 11번부터 15번까지가 다 까다로웠거든. 14번이 제일 어려웠어요. 14번이. 작년 수능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는 20번, 21번, 22번 이렇게 세 개. 선택 과목은 28, 29, 30 요거 세 개. 28, 29, 30. 여기가 다수문항이 꽤 까다로우니까 요 13, 14, 15번 정답률에 비해 요거 21, 22번 정답률이 너무 낮더라고요. 선택 과목은 제일 쉬웠는데 사실. 여기 힘을 다 빼고 나니까 못 간 것 같아. 이 정답률이 제일 낮아요. 그렇지 않거든. 절대 여기 정답률이 제일 낮을 만한 문제가 아니거든. 정답률이 제일 낮을 만한 문제는 여기쯤 있어, 여기쯤. 그런데 이제 너무 앞부분에 힘을 빼다 보니까 여기 시간 많이 할애 못하고 선택 과목은 그냥 뭐 날아다닌 것 같아요, 보니까. 정답률 보니까. 그래서, 아니, 어차피 지금 선택 과목 봐. 순열조합조 한정해서. 선택 과목 뭐 미적분은 수열의 극한에 한정해서. 급수도 안 나와요. 선택 과목도 기하는 2차 곡선, 접선도 없는 2차 곡선에 한정해서 열심히 시험을 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좁은 범위라 문제도 그렇게 못 써. 그렇게 골고루 실제 수능의 밸런스랑 맞을 리가 없어. 너무 좁은 범위를 내니까. 8문항이라 내서 사실 선생님은 여기를 뭐 충실하게 리뷰해 줄 생각 별로 없어요. 수열의 극한 아무리 뭐 잘 리뷰해 봐야 수능에는 극한과 특히 미분과 적분이 중요한데, 그지? 그런 건 좀 참조하시고. 대신 야, 공통문항이 이렇게 출제되는 거구나. 여러분, 고3 여러분, 학평이랑 다르죠? 학평은요, 수능과 좀 거리가 있어요, 여러분. 내신에 좀 가깝고, 학평 고유의 유형들이 있단 말이죠. 고2 학평까지. 수능에 충실한 학평이 나왔구나. 아, 이 수능 이런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너무 앞에다 힘 빼가지고 좀 망칠 수도 있구나. 이런 교훈을 덤으로 얻으면서. 공통문항에 여러분, 제대로 그냥 맞고 틀리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요. 제대로 공부합시다. 제대로. 알겠지? 제대로 모든 문항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충실하게 찍어드릴게요. 이 공통문항 방금 해설을 다 마쳤는데 딱 8문항 해설했거든. 8문항 해설했는데 100분이 넘게 걸렸어. 100분이 넘게. 자세하게. 기출문제 중에 뭐랑 같이 풀어야 되는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이걸 충실하게 해설해놨으니까 반드시 그렇게 학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 이게 중요한 거구나를 깨닫는 순간 올해 수능 방향 잘 잡고 갈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당부예요. 당부. 자의적인 해석은 하지 말자. 여러분을 위로하려고 하는 멘트들이 있어요. 야, 수능 미만 잡. 수능 미만 모든 시험은 다 잡시험이야. 맞지, 결과적으로 보면.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지난 겨울에 공부한 게 있는데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학평을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출제했어. 그러니까 이건 있잖아요. 여러분 지난 겨울에 1, 2월에 공부한 결과, 1, 2, 3월에 공부한 결과에 대한 여러분 스스로의 냉정한 평가. 냉정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하고 그것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만약에 너무 학평스럽게 수능과 동떨어진 학평으로 나왔다면 선생님이 냉정하게 그냥 커트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이번 시험은 잘 냈어요. 그러니까 받아들이세요. 1, 2월, 1, 2, 3월 공부에 대한 냉정한 평가라고 받아들이세요. 스스로는 적어도. 잘 나온 사람들은 경계하세요. 잘 나온 사람들은, 잘 친 사람들은 공통과목이 전체가 아니죠. 그리고 수능은 계속 진화할 거죠. 그러니까 너무 들뜨지 마시고. 좀 못 친 사람은 일단 속상해도 돼요. 속상하실만 해. 왜?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그런데 옆에서 이런단 말이지. 헷갈려. 야, 3월 학평 신경 쓰지 마. 그게 뭐 수능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런 말은 지금 이 시험에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 말은 여러분에게 당장에는 위로가 될 수 있겠지만, 당장에는 여러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겠지만, 그 위안을 여러분이 받는 순간 아, 이거 수능이랑 좀 달라 이렇게 오판하게 된다니까. 내 공부가 수능 방향이 잘 맞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할 절호의 찬스를 날려버리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뭐 수능 잘 안 할걸요. 여러분, 고3 여러분 내신 다 보고 있잖아. 내신하면서 수능 이제 내팽개쳐질걸요. 다수의 학생들에게는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냉정한 평가를 해야 될 때 적당한 위로, 그 위로가 혹시나, 이건 뭐 남을 비하하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혹시나 엉뚱한 방향으로 수능 방향 잘 못 잡고 있는 본인의 그 얘기는 하지 말자. 핑계가 아니기를. 하여튼 거기까지. 자, 여러분 괜찮아요. 잘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는데 충분히 리뷰해서 이제 새 출발의 계기로 삼자. 알겠죠? 잘 친 사람도 들뜨지 마세요. 못 친 사람도 힘내세요. 지금부터 하면 돼요. 선생님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올바른 관점에서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총평을 세 가지 얘기로 갈무리하고요. 자, 변별력 문항에 대해서 한 번만 쭉 살펴보고 요 여덟 문항 전부 해설 강의 다 방금 다 찍었습니다. 공통 과목은 좀 천천히, 선택 과목은 좀 천천히 올릴게요. 수원을 좀 변별력 문항을 좀 많이 넣었더라고. 보통 이렇게 되면 이게 퐁당퐁당 하듯이 해가지고 수원수투 이렇게 딱 4개씩 보통 나오는데 이번에는 수원 수원이 변별력 문항이 좀 더 많았어. 여러분 수원이 변별력 문항이 많을 때 여러분 좀 더 어려워요. 수투는 기출 문항이 그래도 나영 시절에 꽤 쌓인 게 있는데 수원은 뭐 기출이 너무 없어. 그래서 수원 나올 때마다 신비해. 그런 점이 좀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저기 해설 강의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3월 말 4월 초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프로젝트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학습을 이어갈 수 있는 방향. 강좌 이름도 다 정해 놨긴 했는데 자, 그런 걸 좀 참조하시고 여기 정접분 함수와 개형출원에서 있잖아요. 정접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미분하지. 근데 정접분 함수가 미가다. 미가를 아주 강조해서 읽어야 되는 포인트가 하나 있었고요. 이 수트에서 또 방정식의 실근에서 1차항 미정계수. 요거 처리가 굉장히 어렵거든. 여기가 절대값까지 같이 들어가서 완전 헬이었어. 헬 진짜. 이거 진짜 열심히 여러분 리뷰하세요. 대충 그럴 것 같아. 해설도 되게 짧게 돼 있어가지고 이해 잘 안 될 거야. 요런 1창 미정계수 있는 경우 방정식 실근에 이제 변화 추적하는 건데 1창 미정계수 디귿 얘기하는 거예요. 디귿 14번 이럴 때 항상 이항을 고려해야 된다. 요런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요 두 개 빼고는 다 기출형이에요. 두 개 빼고는 최신 기출, 나머진 다. 그래서 최신 기출을 참고해서 그 방향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거죠. 얘도 그렇고, 얘 니은까지도 그렇고, 다 그래. 알겠죠? 뭐 요 부분도 그렇고. 그런데 요 두 가지가 신선한 내지는 좀 난해한 난이도를 확 높이는 신유형 포인트라고요. 신유형 포인트. 이런 점을 유념하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능 출제 경향 잘 반영한 시험이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최근 기출 경향을 잘 반영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관련 기출이 뭐가 있고 난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번 3월 학평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이 타이틀 야, 후회하지 말고 나중에 리뷰하자라는 타이틀의 실질적인 근거입니다. 근거. 그런데 어디든 신유형 굉장히 특징적인 포인트가 있긴 있을 수 있거든. 저거를 사전에 몰랐다고 내가 너무 낙담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모든 시험에는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낯선 포인트를 확 씹어넘는 경우가 있거든. 거기에 애먹은 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니까 거기에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그 외에 최근의 기출문제에서 최근의 수능에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학습할 걸 촉구했던 걸 놓친 게 문제지. 그치? 이걸 아주 능숙하게 잘 풀어내야 되는 건데 그런 현황을 좀 보여드린 거라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설 강의에서 만나기로 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3월, 4월 특히 중간고사 넘어가면서 고3들이 수능과 되게 멀어지거든. 그러지 말고 현실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과 그 어떤 포인트, 그 공부 방법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대안과 소통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리뷰 꼭 하시고 다시 만납시다.